이제 대한통증학회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인데 만성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통증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글쎄요, 우리 통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통증을 자극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 경고음이에요. 빨간등이 켜서 반짝반짝 이렇게 경고음을 보내는 건데 네. 만성통증이라는 건 보통 3개월 이상 계속 한 군데가 나쁘면 이제 그거를 잘 치료를 받고 그래라 이런 뜻으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건데 네. 통증 관리를 안 하면 만성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만성 통증이 이제 생기는 거고 네. 보통 이제 통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뼈가 나빠서 신경이 나빠서 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뭐 이렇게 보통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저는 전기가 모자르면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네. 이제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시죠. 우리 몸은 모르는데요. 모르세요. 네. 참. 저 같은 경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네. 아마 시청자분들은 새로운 내용일 거예요. 우리 몸엔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죽어요. 그게 되게 재미난 사실인데 배터리 같네요. 그거를 현대의학에서 많이 간과를 하고 별로 중요시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몸은 배터리예요. 그래서 네. 배터리라 충전도 시켜주고 또 방전도 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핸드폰 충전 시켜주면 잘 되다가 방전돼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세포는 하나의 소우주고 굉장히 복잡한 세포가 하나 속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골기체도 있고 리보소ーム도 있고 리소소ーム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모든 게 영양분도 흡수하고 대사도 하고 그러는데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네.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작동을 잘 하면은 전기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 먹는 음식의 70%는 전기 만드는 데 쓰여요. 우리 몸에 그 세포가 몇 개냐? 우리 몸에 20억 개. 에서 뭐 30억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세포가 이제 쭉 연결이 돼 갖고 우리 세포 종류가 나눠지는데 256개 정도의 세포 종류가 있다 그래요. 눈 세포, 귀 세포, 코 세포, 뭐 손톱 세포, 뭐 피부 세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세포들이 이제 그 서로 유기적으로 잘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이제 방전이 되게 되면 통증을 느껴요. 네. 이게 방전을 느끼는데 어떤 때 방전이 되냐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방전이 돼요. 그래서 다치거나 혹은 뭐 정신적인 영향의 스트레스도 관계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전기를 생산을 잘 안 해요.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일을 안 하고 놀든지 아니면 영양 공급이 안 되든지 그러면 전기가 떨어지면 세포가 방전이 되고요. 네. 세포가 방전이 되면 이게 모터가 돌지를 않으니까 이 미세 순환이 떨어지게 돼요. 순환이 안 되게 돼요. 순환이 안 되니까 쓰레기도 쌓이고 집 안에도 쌓이고 바깥에도 쌓이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림프 찌꺼기라고 해요. 림프 찌꺼기가 꽉 쌓이게 되면 그다음엔 주위가 지저분해지니까 염증이 생겨갖고 이 염증이 생겨서 이제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증의 발생의 이 악순환인데 통증이 발생이 되면 이 환자가 느끼는 거죠. 아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뼈가 이상이 있다. 네. 신경외과 선생님은 신경이 이상이 있다. 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은 뭐 다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전기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전기가 방전이 되면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포가 이제 이 건강하려면 항상 방전이 된 상태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전이 돼 갖고 이제 항상 이 충전이 돼 있는 상태는 세포들이 하니까 통증이 안 생기는데 이 쭉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네.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전기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세포가 죽어요. 네. 그러니까 세포를 잘 충전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네. 이 표에서 이제 보면 이제 스트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성 염증까지 이렇게 네, 몸의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네, 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질환이다, 네. 근원이다라는 네, 얘기만 맞습니다. 하지 네, 네. 충전은 왜 이렇게 근원이 될까 싶었는데 이 표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포 이 많은 세포와 네. 통증이 어떻게 좀 관계가 돼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네, 들어볼까요? 네, 세포는 뭐 이제 배터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초록색으로 꽉 찼을 때는 잘 작동을 하다가 이 전기가 방전이 되게 되면 통증을 느끼고 그리고 좀 불편해지고 몸이 찌뿌드도 해주고 그리고 네. 이제 완전히 다 방전이 되면 암세포로 변해요. 아니면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충전과 방전이 되는데 충전이 돼 있을 때는 신진대사가 잘 돼갖고 노폐물도 잘 나가고 영양분 공급도 잘 되는데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세포 간에. 네. 그런데 이 방전이 되면 소통이 안 돼갖고 쓰레기가 쌓이고 왼쪽 그림처럼 그리고 그 세포가 우울해져요. 기분도 안 좋고 그게 이제 전신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 통증도 느끼고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전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상으로 봤을 때 통증이에요. 통증. 네, 그래서 이제 방전이 됐을 땐 통증이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만성 피로가 되고 잠이 잘 안 오고 불면증이 있고 그다음에 심해지면 그게 장기화가 되면 신경이 마비가 특히 당뇨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신경 병증이라 그래서 뭐 걸을 때 자갈마당 걷는 것 같고 다리가 아프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우울증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고 어지럼도 생겨. 특히 여성들 피부가 트러블이 생겨요. 피부가 뻣뻣해지고 뭐 검은 점 같은 거 검버섯도 잘 생기고 그다음에 뭐 소화기 계통으로 가면은 복통, 변비, 소화불량.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그 건강 지표인 생리 현상이 생리 불순이 생기고 그다음에 좀 또 그게 오래되면은 나이가 들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런 현상들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전부 다 전기가 떨어진 현상이다. 전기가 세포가 방전이 된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수면 불량부터 급성 네. 통증까지 뭐 네. 전신에서 지금 정신적으로 네. 신체적으로 네. 많은 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저한테 네. 겹쳐지는 이제 증상들이 좀 있거든요. 네. 소화 불량도 있고 네. 네. 만성 피로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럼 저도 이제 세포가 방전된 네. 걸까요? 그렇죠. 일부 방전이 되는데 256가지 세포 똑같이 방전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유전에 따라서 좀 강한 세포들은 방전이 덜 되고 약한 체질이니까 우리 집은 이게 관절이 좀 안 좋아요. 그럼 네. 관절 세포가 방전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통이 잘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려면 네. 방전된 거 충전하면 돼요. 여기 배터리처럼. 이제 배터리 충전한 것처럼 이제 초록색으로 90%가 넘게 네. 이렇게 이제 충전을 시켜주면은 증상들이 좋아지죠.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만성 피로라든가 네. 뭐 소화 불량이라든가 그렇죠. 이게 방전된 세포를 충전을 하면 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이제 네. 충전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 일반 배터리 충전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인체도 그러나 세포는 굉장히 작고 미세하고 눈으로 안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미세 전류를 써요. 미세 전류. 미세 전류, 마이크로 커런트라고 해서 미세 전류를 이런 식으로 양극과 음극으로 해서 이 충전시켜주는 그 전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인체에 그러면 충전을 시키면 쭉 이제 이 충전기를 갖다 대면 충전이 돼갖고 이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원리죠. 네. 네. 이렇게 이제 통증 완화의 핵심이 방전돼 네. 있는 우리 몸의 세포들을 네, 배터리를 네.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을 시키면 된다. 맞습니다. 충전을 시키면 네. 해결이 된다라고 예. 듣긴 했는데 예. 배터리는 이제 저희가 그냥 선을 네. 꼽잖아요. 네. 뭐 어디 무선 충전기 단자에 올려놓던지. 네. 근데 저희 몸은 어떻게 충전을 시키는 거죠? 우리 몸은 이제 그 이렇게 충전하는 기계가 있어요. 의료 기계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 충전 시켜요. 그럼 충전 시키면은 배터리 또 한참 쓰시잖아요. 네네. 그럼 또 방전이 돼요. 그 충전 방전 이렇게 이제 반복 치료인데요. 네. 저 빨간 선 보이잖아요, 그래프에서요. 네. 그 빨간 선은 통증을 느끼는 역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충전 방전을 하다 보면은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충전할 땐 자기는 쉬잖아요. 네. 바깥에서 이제 에너지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동안 쉬고선 충분히 회복을 해요, 미토콘드리아들이. 그다음부터 이제 힘을 내갖고 막 전기를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치료가 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네. 하나의 발전기 역할도 하는데 네. 그 발전기도 조금 쉴 수 있고 발전을 잘할 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뭘 갖다 댄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봐요. 그거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은 전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요. 네. 갖다 대면 이제 충전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지저분하게 순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통증을 느끼는 게 뭐냐면 원인이 림프 찌꺼기예요. 림프 찌꺼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 림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는 아시잖아요, 보통. 네네. 일반 그 모든 분들이 딱 다쳤을 때 피 나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그죠? 피가 뭔지. 근데 피가 닿지 않는 부분에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씻어주고 영양 공급해주는 게 림프예요. 림프라는 거는 이렇게 다쳤을 때 피나기 전에 이렇게 살짝 까지면 진물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림프예요. 아, 그게 림프인가요? 네. 근데 이제 림프액이 우리 혈액량의 4배가 많아요. 아. 전체 혈액량이. 그래서 이제 그 순환이 잘 돼야지 우리 몸이 건강한데 네. 이 림프가 아까처럼 방전, 세포가 이제 방전이다 통증을 느낀다든지 이럴 때는 순환이 안 되니까 림프액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끈적끈적해져 갖고 가래침같이 끈적끈적해지고 그게 오래되면 그게 석회화가 돼요. 그래서 석회화 건염 같은 게 생기는 게 그건데 이제 림프 찌꺼기가 이제 생기면은 세포 간의 소통이 안 돼서 세포가 전기가 떨어져서 그 모터 그러니까 이 뭐 나쁜 걸 내보내주고 배출해주는 하수구 모터가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망가져갖고 물류가 유통이 안 되는 것 똑같아요. 네. 그래서 림프 찌꺼기에 있으면 모든 병이 있는 곳은 림프 찌꺼기 항상 쌓여있고 더러워요. 그것이 이제 림프 찌꺼기는 만성 질환이라든지 혹은 진통제, 네.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항히스타민 제제, 항생제 같은 거를 계속 먹고 장기간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거의 약물 중독이 된 상태인데 그분들은 거의 림프 찌꺼기가 꽉 차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물을 그거를 약물의 독성을 빼주는 게 이제 림프 찌꺼기를 맑게 해주는 거고 그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림프 찌꺼기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네. 림프 찌꺼기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운동을 해서 땀을 빼면 땀으로 통해서 림프가 이제 순환이 잘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림프 해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 그래서 림프를 빼주고 그다음에 관장을 해서 또 빼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주제가 전기 자극 치료잖아요. 네. 전기 자극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뭉텅뭉텅 이렇게 뭉쳐 있는 림프 찌꺼기가 분해가 돼요. 이게 이온 분해라고 해요. 이온 분해가 되면 강력한 전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온 분해가 돼서 림프 찌꺼기가 배출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림프 찌꺼기가 단단하게 뭉쳐 있으면 네. 걔네들을 분해를 시켜줘야지 결국에는 우리 몸이 충전이 되는 거네요. 충전이 되면 이제 통증이 없어지고 치료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치료가 되고 근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약물은 소통하지 못하게 더 막는 역할을 해요. 그렇군요. 림프 찌꺼기도 전기를 못 통하게 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분해가 돼서 림프액이 맑아지면 소통이 막 돼갖고 세포들이 아, 이제는 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럴 거예요. 네. 요거 네. 보면은 네. 지금 자극들이 네. 이렇게 있는 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기 자극 아까 어떻게 충전시켜요 하고 네네. 물어보셨잖아요. 그냥 볼펜 같은 거 이제 기계 이렇게 대면 쭉 충전이 되는 거야.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하면서 그런데 이게 저기 몸이 나쁜 데는 전기가 많이 떨어지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 정상인들한테 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기가 안 들어가 충전이 자 100% 이 핸드폰이 충전이 돼 있는데 이걸 한 시간 더 한다고 120%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00% 여기는 안 아파요. 이런 데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도 아파요. 여기는 전기가 충전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충전하면 100% 될 때까지는 80%의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갈 때 찌리릿 하는 통전통이라고 해서 전기 들어가는 통증이 조금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통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방송 네.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네. 내가 요즘에 뭐 몸이 좀 이렇게 아프긴 한데 어디에서 이 통증이 시작되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내가 예. 지금 어깨가 아픈지 목이 아픈지 손이 아픈지 뭐 잘 모르겠다는 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통증을 다루는 선생님들은 그 통증 유발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점, 영어로는 트리거 포인트라 해서 트리거 방아쇠를 빵 당기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를 잘 찾는 게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저 왼 오른쪽 그림을 보면 손등이 아파서 오셨어요. 저기 이제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보이시죠? 근데 손등을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통증 유발점은 어디 있냐면 저 그림에서 보면 팔꿈치에 있어요. 팔꿈치가 망가지면은 자기는 실제로 나쁜 거는 팔꿈치인데 통증을 느끼는 건 손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증 유발점을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이 이제 잘 치료가 되죠. 그러니까 손이 아픈 줄 알고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이게 네. 나아지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다른 부분이 통증을 맞습니다. 유발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통증 유발점이 뭐 때문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통증이 생겼느냐를 찾는 건데 저기 빨간 점 많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게 통증 유발점이 예를 들어서 손이 아프다, 팔이 아프다 그러면 통증 유발점은 어디 있냐면 손팔이 아니고 목에 있어요. 그리고 다리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막 치료했는데 안 나. 네. 근데 사실은 통증 유발점은 대체 경험인데요. 어디에 있냐면은 좌골신경에 있어요. 꼬리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통증 유발점을 잘 찾아내는 것이 이제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그 주위에서 보면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뭐 네. 사진도 찍고 검사도 네, 네. 하고 했는데 이상이 없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럼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통증 유발점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걸 잘 찾는 게 이제 실력이죠. 그렇군요.